저는 혼밥할 때뭘 보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네. 그래요. 그 저도 그래요. 드라마나 이게 너무 힐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먹을 때볼게 없으면은 정말 심심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동 중에 차에서 먹을 때가 많잖아요. 진짜 멤버들은 다 보면서 먹네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먹어요.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게 저 완전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딱 들어오면은 순서가 맨날 바뀌잖아요. 딱뭐 만약에 승은이가 먼저 있어요. 그럼 승은이가 있으면 승은이는 항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바로 먹고 있어요. 송현이는 아예 기대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먹고 정우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보면서 먹어요. 저딱 타면은 저도 전 식탁 있잖아요. 그 버려야 하는 식탁이요. 쿠션이라고. 아, 식탁이에요. 없으면 좋겠어. 식탁에다가 이제 핸드폰 딱 설치하고 이제 딱 먹고 있어요, 그래. 밥을. 그러면 이현 언니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딱 먹을 거 들고 이러면서 약간 온갖 영상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진짜 온갖 자리마다 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멤버들이 먹고 보느냐고 이제 정신을 이제 뭐냐 언니한테 집중을 못하면 결국에는 이러고 앞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먹어요. 아니 저는요 이게 또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게 이거 뭐지 이렇게 손이 모자라고 설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들 신기하게 그냥 한 손으로 보고 한 손으로 먹는지 너무 신기해요. 정말 다리의 힘이 중요해. 왜냐하면 평행을 맞춰야 돼요. 진짜. 다리를 무릎을 조금 높이 올리고 그 무릎 쪽에 핸드폰을 설치하고 그 앞에 쿠션 같은 식탁을 설치하고 나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저처럼 힘들어요. 라텍스 식탁을 사요. 근데 진짜 그렇게 더럽게 쓰고 싶진 않아요, 수명 씨.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몰래 버릴 거예요. 안 돼요, 네. 진짜. 근데